박정식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됐습니다. 세계 3대 채권지수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벤치마크로 활용하는 핵심 지수인데요. 내년부터 최대 90조 원가량의 해외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외환시장 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국채 위상에서 빚어졌던 원화채 디스카운트 현상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장은 또 어떠한 영향을 받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우리나라가 세계 3대 국채 지수인 WGBI, 세계 국채 지수의 편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화요일 날 장 막판쯤에 이제 오후쯤 들어서 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반 정도 가능성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또 깜짝 편입이 성공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자, 박정식 파트너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우리가 뭐 이것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지 않았는데 깜짝 발표가 나오면서 어쨌든 뭐 이게 좋은 일이겠죠, 우리에겐. 그렇죠. 뭐 자금이 이제 유입된다는 측면에서 네. 뭐 증시나 또는 이제 국채에서 자금 모집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네.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좀 오늘 좀 전략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지난 이제 2022년 9월 이제 편입 후보인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에 2년 만에 이제 이러한 이제 이슈가 나온 네. 겁니다. 근데 이제 당장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한 1년 정도 이제 유예 기간을 거쳐서 내년 11월부터 이제 내년 본격적으로 예, 편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 WGBI 즉 이 세계 국채 지수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블룸버그 버클레이스 글로벌 국채 지수와 JP모건 신흥국 국채 지수와 함께 세계 3대 지수로 현재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채 금융시장에서 이제 이 지수를 이제 추종하는 이제 투자 자금 규모가 2조 5천억에서 3조 달러 네. 정도 되는 것으로 현재 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채가 만약에 이제 이 지수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편입을 하게 된다면 한 2.2% 정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금이 75조 원에서 90조 원 정도 지금 현재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제 내년도 이제 국채 순발행 규모가 83조 한 7천억 정도 수준인데 만약에 이제 지수에 편입을 하게 된다면 이제 네. 순조롭게 이제 자금을 이제 모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자금이 이제 국채 쪽으로 이제 유입되게 된다면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자금이 또 더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조금 이제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네. 그 효과는 일단 뭐 국내 채권 금리의 하락 또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 감소 그리고 외환시장 수급 안정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지금 이제 주목을 하는 것이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대출 금리 같은 것은 이 국채 금리에 따라서 조금 민감하게 같이 이제 연동돼서 반영이 되잖아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금리 인하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미국이 이제 B컷 금리 인하를 실시했을 때 네. 이때 블룸버그 통신이 이제 금융회사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한 1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는데 이때 한 57%가 이 AI 섹터 같은 성장주보다는 이 가치주가 우세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했던 그런 전력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가치주 하면은 이제 자동차 섹터 그리고 금융주를 대표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이 금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소형주 또는 경기 순환주가 조금 더 우세할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국제 지수에 우리가 편입이 됐습니다. 뭐 일단은 금리 하방
경직성 이런 것들을 좀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율 안정시키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러다 보면은 어쨌든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신뢰도도 올라가게 되고 국채 시장뿐만 아니라 이런 자금들이 주식 시장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이런 길들이 열리게 되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뭐 주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지 아까 뭐 박정식 파트너가 말씀해 주신 대로 성장주보다는 뭐 가치주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높여 해야 할지 한번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고은별 앵커와 체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윅비 편입으로 인해서 대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국내로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특히나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주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더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부 주도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군들 다섯 가지를 좀 꼽아봤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우주산업과 관련돼서 정부가 첨단 전략 사업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에는 1%가량의 상승력이 나타났고 최근 추세를 보더라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 산업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나 최근 저점을 다진 뒤 다시금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자기술과 관련해서는 드림 시큐리티가 전거래는 하락을 하고 지금 3,000원대에서 횡보 구간을 이어가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8월 달부터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SOC 사업 같은 경우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도와 관련해서 현대롯데미 0.3%가량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최근 추세를 보게 됐을 때는 최근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대왕불에 관련된 프로젝트 대표 종목이죠. 한국가스공사 역시나 0.5%가량 하락으로 전거래를 마감했지만 최근에 지금 5만 원대 돌파를 위해서 지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 주도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봐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국채 발행이 조금 더 쉬워지는 것만큼 회사채 발행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량 기업을 좀 눈여겨보는 것도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될지 많은 분들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종목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을 체크를 해봤는데 어떤 종목을 고를지 전문가들의 시선이 좀 궁금합니다.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따라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박정식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을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소형주 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금리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대형주 쪽은 기업 회사채 모집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현대제철도 뭐 주가는 바닥이지만 회사채는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모집이 된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소형주 쪽, 중소형주 쪽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내일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또 금리를 낮출 가능성도 지금 많이 내비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서 저는 이제 자동차 섹터를 한번 눈여겨 보았고요. 근데 이 자동차 섹터는 일단 뭐 실적이 상당히 올해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슈가 그렇게 강력하게 좀 주가 상승을 만들 가능성이 조금 이제 이슈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섹터이지만 좀 배터리 쪽과도 같이 좀 연관이 되면은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 또 2차 전지가 좋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닉스라는 종목을 갖고 나와봤는데요. 일단 지난 2023년까지 실적이 급격하게 성장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제 1, 2분기에 실적이 다소 조금 이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그게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 회사가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이제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고 또 최근 주가도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수만한 어떤 그런 요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닉스는 이제 2차 전지 부품, 그러니까 전기차 2차 전지 부품 전문 업체인데요. 일단은 이 한마디로 조금 안정성 이제 솔루션 관련 업체로 배터리 안정성에 기여하는 이제 배터리 셀 패드와 그리고 내화 격벽 그리고 테이프 그리고 흡음재 이런 것들을 지금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네. 주요 이제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폭스바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포드, 스텔란티스 등이 이 회사가 개발하는
이 당사가 개발한 양산차의 전기차의 이 배터리셀 패드에 내화격벽,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배터리셀 패드와 내화격벽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충분히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이 직접 고객사로도 현대모비스와 H그린파워, SK온 계열사인 SK 배터리 아메리카, 미국 쪽 법인이죠. 이쪽에 이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또 공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현재 이제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한 1,158억인데 올해 실적이 다소 조금 부진한 측면이 있지만 현재 이제 기말 현금성 자산, 최근 2분기 기준으로 기말 현금성 자산이 네. 518억이나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은 측면에 현금성 자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부각을 받을 만하고 또 연휴 기간에 또 전기차 화재 소식이 하나 또 들렸죠. 네. 이 기아 니로가 이 아파트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에 또 화재가 발생되는 일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화재 관련 종목들이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닉스가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쌍바닥 정도 흐름을 바닥권에서 쌍바닥 흐름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패턴 이제 공부를 시켜드릴 때도 20선 위에 주가가 조금 올라탄 다음에 다시금 이제 내려가고 20선을 이제 재돌파하는 시점에 또 한 번의 매수 타이밍이 온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이닉스가 이제 그러한 패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서 단기적인 상승력을 이제 취해볼 만하고요. 상장 이후 주가도 조금 많이 밀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단기적인 상승력이 한 2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정희 씨 파트너님은 어쨌든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따라서 오히려 또 최근에 금리 인하의 이 기조에 맞춰서 조금 중소형 응주들 보자 자동차 쪽을 좀 관심 많이 갖고 계신데 자동차만으로는 모멘텀 좀 약하니까 2차전지 연관되어 있는 이닉스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곽유정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고르실 거예요? 네,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지고 왔고요. 대형주를 주셨네요. 네, 일단은 뭐 국채 시장이 잘 되면은 그 이제 하위 시장인 회사채 시장도 잘 될 가능성이 높아서 최근에 회사채 시장에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3년 만에 모집했었던 회사채 공모 시장에서 무려 3조 가까이 매수 주문을 끌어모으면서 흥행에 성공했고요. 여기에서 지금 연달아서 한 8천억 정도 더 추가적인 증액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 시청자분들이 채권 시장에서도 이렇게 각광받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매력적인 종목으로도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이번 이제 매수 주문에서도 연기금이 특히나 러브 코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우량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렇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멘텀이 좋다는 네. 것으로 우리가 또 풀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10만 원대까지 최고가를 지금 경신을 해주고 지금 100만 원 선에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또 눌림목 구간에다가 외국인 순매수도 여전히 또 지속되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연기금과 사모펀드 쪽에서도 수급 동향에서 네.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이렇게 공모 자금을 조달한 자금으로 어떤 것들을 하냐라고 봤을 때 5공장 건설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기존에는 회사채보다는 네. 유상증자를 통해서 필요 자금을 마련을 했었거든요. 기존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3조 2천억 원 정도 이제 확보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확보된 자금은 말씀드렸다시피 5공장에 이용될 예정으로 있잖아요. 내년 이제 4월 달 완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5공장이 만약에 증설이 된다라고 했을 때 생산 능력이 총 78만 리터 정도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보가 될 것으로 네.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공장들 5공장 외에도 6공장에서 8공장까지도 지금 현재 투자 계획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6공장 같은 경우에는 2027년도 완공 예정이라서 또 남은 이제 일부 자금은 6공장 증설에도 쓸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그 외에 이제 공장 같은 경우는 32년 이제 완공 예정이라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추가적인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들도 봤을 때 앞으로 향후 생물보안법의 수혜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이 세계 최대의 규모의 이런 생산 수준을 가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계속해서 대규모 수주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네네.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움직임도 잠시 살펴보면요. 체크해 주세요. 네, 네, 지금 이제 일봉상 움직임 봤을 때 5일선과 20일선이 같이 이제 붙어 있는 움직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봤을 때 7월 달 기준으로 해서 60일선 돌파 이후로 60일선을 지금 이탈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1선 구간 때 이탈 여부를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중요 구간으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95만 원 구간 때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서 추세 상승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지 흐름 계속 살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규장 파트너님은 주셨어요.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오히려 좀 중소형주를 봐야 된다라는 그런 박정식 파트너의 의견도 있었고요. 곽유정 파트너께서는 오히려 지금 회사채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수혜를 함께 얻어갈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형주로 하나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